자, 오늘 뜨거운 테마는 역시 화장품, 중국 쪽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한국 화장품 뭐 뿐만 아니라 뭐 아모레 퍼시픽도 오늘 네. 많이 오르고 코스맥스도 오르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그나마 지난주에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고는 있습니다. 네, 한국 화장품이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달렸고요. 네. 오늘도 여전히 이제 달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딱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이거예요. 중국의 이제 코로나 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. 같고 뭐 한 거의 2주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딱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네. 중국에서 이 봉쇄에 대한 그 울분이 터졌다. 네. 네. 왜냐면 그 이런 월드컵 경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더 커진 것 같아요. 그쵸. 우리나라 빼고 나머지는 다 먹고 있더라. 네. 네. 이런 게 조금 강하다 보니까. 이렇게 시위가 조금 거세지고 하다 보면 이거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. 왜냐하면 시진핑 3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쵸. 그런 거에 굴복하는 모습 사실은 시진핑 입장에서는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기대감만 가지고 가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조금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. 국무원에서 코로나 대응팀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여기에서 대부분 봉쇄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건데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저희 우리나라 딱 그 코로나 진행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고위험군만 조금 체크하겠다라는 첫 시발점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봉쇄에서 고령층 백신 접종률이랑 그다음에 치료제 확보 쪽으로 조금 넘어가는 거는 맞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시간은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주 관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중국의 봉쇄가 풀리면 제일 먼저 살아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많이 부풀어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특히 여행주나 이런 것들보다는 화장품주가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달리는 것 같은데 저는 매수하는 건 반대입니다. 그런가요? 네, 화장품 바로 얘기해 주셨네요. 네, 반대입니다.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조금 저희가 엿볼 수 있는 게 광군제. 11월 11일 날 화장품 매출 순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탑 10에 글로벌 브랜드가 8개 있고요. 네. 중국 자체 브랜드가 2개 있어요. 네.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항상 저 안에 5개 이상은 있었거든요. 그쵸. 근데 완전 자취를 감췄습니다.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선호하는 게 한 번에 뒤집어지지는 않아요. 광군제 때 사실은 우리나라 뭐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연말되고 내년 돼가지고 갑자기 살아난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. 근데 반대로 이제 로레알, 에스티로더, 랑콤 고가 라인은 이 친구들이 이제 다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기존에 저희 공식 있잖아요. 중국은 우리나라 화장품. 이거는 조금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. 좀 버리고 차라리 이제 화장품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보면 네. 중국 매출보다는 미국이나 유럽, 그 외적인 아시아 쪽에 대한 매출이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저는 고르는 게 맞지 않겠나 보고 네. 있고 그 중에 꼭 하나 만약에 고른다라고 하면 저는 코스맥스 할 것 같습니다. 코스맥스요? 네, 네.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중국향 ODM 주문은 많이 줄었어요. 여기에서 굉장히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일본향이랑 동남아향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중국향 주문 감소분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해치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사업을 조금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기식 ODM을 합니다. 그러니까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1인 가구들도 정말 많아지다 보니까 그쵸. 이쪽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쪽에 대한 매출이 플러스 알파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 하면 생각나는 건 항상 네옴시티. 그쵸. 근데 이제 그쪽 말고도 최근에 사우디랑 중동 쪽에서 미래 먹거리라고 항상 새로운 사업에 대한 비전들이 나오잖아요. 네. 여기에 엔터가 들어갔어요. 그쵸. 네. 엔터랑 화장품은 필수입니다. 항상 붙어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또 중동 쪽에 대한 ODM 증가율도 좀 만만치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자리도 사실은 저희가 조금 본다라고 하면 괜찮은 자리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